잊혀질 권리가 이렇게 조금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새로운 직종도 생겨나고 있다고요? 네, 저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네. 알게 된 사실인데 어떤 게 있나요? 뭐 한 두 가지 정도 조사해 왔습니다. 예. 첫 번째가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인데요. 그러니까 개인 또는 고인, 그 생전에 가진 인터넷 계정을 관리해 주는 겁니다. 그래서 고인한테 불리한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삭제 등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직업이고요. 그 다음으로 유사한 직업으로 평판 관리사라고 해서 네. 개인 또는 기업의 평판을 관리해주는 그런 직업도 생겨났다고 합니다. 이런 거는 굉장히 혹하네요. 저도 평판 관리사 괜찮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. 저도 혹했습니다. 네. 네.